이 시간 제목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누가 들었어요? 이 여자, 이게 12해를 12년을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많은 의원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성경은 의사에 대해서 별로 좋게 얘기를 안 해요. 의사들은 환자들을 뭐예요? 환자들에게 괴로움을 주는 존재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런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방금 우리 선생님이 병원에 가서 이제 색전술을 10번을 하셨다.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더 악화됐어. 더 이상 병원에서 어떻게 해줄 수 없다. 예. 뭐 그러면서 우리 하신 말씀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참 하나님 억울하시겠어요. 우리가 맨 처음으로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다. 하나님이 사람 곁에 있으면 긴팍 쳤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그 마음 잘 아시고 계셔. 우리 인간은 그저 하나님께 잘 맡기지를 않아요. 않고 사람에게 맡겼다가 정 답이 없어야 이제 하나님께 맡겨요. 저는 환자들과 상담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 주로 그 진료 기록부란 게 있어. 그렇죠? 그 검사 결과 뭐 이런 거 다 해서 이만큼 가지고 옵니다. 이게 다 사람한테 의존했다가 마지막으로 예. 그런데 끝까지 사람에게 의존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이번에는 이상구 박사에게 한번 물어보자. 이 하나님께 여러분 뉴스타트 일부 강의를 들어보시면 어떤 질병이든 간에 모든 질병은 다 유전자의 변질로서 생기는. 그 변질된 유전자를 우리 의사들이 우리 기술로는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예. 뭐 그것만 봐도 모든 질병의 궁극적인 치유는 하나님에게밖에 있을 수가 없다.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은 나의 꺼진 유전자를 내가 켤 수도 없고 어떤 다른 의사가 켜줄 수도 없어요. 그건 왜 그래요? 배웠잖아요. 지난 시간에 생기가 와야 꺼진 유전자가 켜지는데 우리 인간끼리는 생기를 줄 수가 없다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꺼진 유전자를 확실하게 켤 수 있는 그 생기. 그 생기. 왜 하나님밖에는 생기를 주실 수 없다고요? 그 생기의 본질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은 어떤 인간도 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무조건적 사랑이 오직 생기, 생명이다. 그 생명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것이다. 아, 여러분. 그래서 어떤 죽은 생명체가 살아났다면, 그건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만약 어떤, 죽은, 꽝꽝 얼어서 죽어버린 금붕어가, 물이 녹으면서 그 금붕어가 살아났다면, 그건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뭐처럼, 제가 어저께 핸드폰 얘기했잖아요. 방전이 돼서 전기가 없는 핸드폰, 꺼져서 죽어버린 핸드폰에게 핸드폰에 충전이 되어 있다면, 그래서 핸드폰이 다시 켜진다면, 그것은 이 건물 안에 전기가 뭐예요? 들어와 있다는 것, 전기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라. 죽었다가 살아난 어떤 생명체가 있다면 그거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간에 그 죽은 것이 살아나느냐? 옛날에는 현대의학이 절대 죽은 것이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죽음이란 것은 모든 것의 뭐요? 마지막이다. 끝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했는데 요즘은 현대의학이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왜? 왜? 죽어도 죽은 동물들도 살았나. 그리고 죽은 인간들도 뭐예요? 살아난다는 보고가 자꾸 나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게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냐면 얼어 죽었을 때 녹으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얼어서 죽어버렸어. 그런데 이게 녹으니까 살아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참 이상하다. 그래서 소위 옛날에 저는 보도 듣도 못했던 냉동생물학이라는 학문이 시작이 됐어요. 옛날에는 그런 말이 없었어요. 냉동생물학. 뭐 냉동시키면 다 죽지 뭐.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냉동시켰다가 녹이면 살아나는 어떤 동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부 강의를 다 들으셨겠지만은 여기 한번 이 냉동된 완전히 얼어 죽어버린 개구리들이 살아나는 그것이 실제로 냉동 생물학자들이 증명을 해낸 겁니다. 아시겠죠? 미국의 그 산에 살고 있는 미국 산들은 산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뭐 백두산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런데 그 산 속에 숲 속에서 사는 개구리들인데 얘들 눈이 왔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다 그러면 얼어버려요. 다 얼어버려. 근데 다음해 봄이 되면 애들이 살아나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없어. 왜 우리는 믿을 수 없어요? 생명을 모르니까. 생명이 있다면 아무리 어떤 생명체가 죽어도 다시 생명이 들어가면, 그렇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왜? 전기가 나가버린 핸드폰 죽어. 어. 그게 다시, 그 핸드폰이 다시 켜져. 그건 뭘 증명한다고요? 전기가 있는 거야. 그렇죠. 전기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도 이 생명에 대한 그 새로운 개념을 확실히 가지셔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개구리들을 잡아가지고 실험실에 가져왔어요. These are the wood frogs that were caught last night. They've spent the whole winter on the forest floor. 얘들 이제 또 다시 얽힐 거예요. They were frozen solid. I'm sure these frogs thought that they were all done with freezing for the year, but unfortunately, they're not. We're putting them back in the freezer today. 자, 이제 냉동고에 가져가서 열고 이제 얽힙니다. 기온은 냉장고의 기온 영하 8도래요. 그 다음 날 이제 출근해가지고 밤새도록 얽혔죠. We have fully frozen Rana sylvatica wood frogs. 딱딱 소리가 나. 60% ice now, and their hearts are stopped. Their brains are flatlined. 심장도 안 뛰고, 뇌파도 없고, 모든 기관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Yet they're still alive. 왜? 생명이 나가버렸습니다. You can see one. 생명이 나가니까 죽었습니다. Just taken out. It's hard and crunchy. Whatever situation they were in last, they'll freeze in. This one's legs are frozen up, and it's very hard. And crunchy. But the most amazing thing is the fact that the wood frog comes back to life. 아, 눈 보, 오, 오, 오. 오. 자. Only a couple of hours, it makes a miraculous and complete recovery. 자. Immortality might be ours if we could manage to do the same. 무엇을 증명하고 있어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없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전기가 없다면 꺼진 죽어버린 핸드폰이 다시 켜질 수가 뭐예요? 없어요. 그거 똑같은 논리예요. 우리가 뉴스타트를 하면서 이 2부 세미나를 하는 목적이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이야. 다른 걸로는 회복할 수, 유전자가 회복할 수 없어. 오직 생명, 그 생기만으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그 생명의 말씀 속에 있는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생명, 을 찾아서 우리가 받으면 회복이 유전자가 다시 회복이 되면 우리는 치유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현대 의학은 제가 배웠던 현대 의학은 그거는 지식 의학. 그거는 기술의학. 지금 현대인들은 지식과 기술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현대인들이야. 그러나 막상 내가 암 환자가 되고 보면 인간의 지식과 기술로 뭐요? 안 된다는 게 딱 나타납니다. 아무리 잘 치료해봐야 또 재발해 안 해. 또 재발합니다. 왜? 우리 인간의 기술과 지식으로는 그 병의 근본적 원인을 제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근본적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아 나의 문제는 오직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에게만 해결이 있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돼. 아시겠죠? 자, 이 여자, 이 혈루증을 앓던 여자, 환자도 의사들에게 그렇게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돈도 다 허비하고 난 후에 이제는 더 이상 의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어. 그런데 소문을 들었어. 누구의 소문을 들었어요? 아,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예수의 소문. 그 예수의 소문이 무슨 소문이었을까요? 예. 예. 그 예수의 소문을 들어보니까, 나사로라는 젊은 청년이 죽었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와서 그 무덤 앞에 서서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렇게 나왔다 이거야.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지? 죽은 것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생명밖에는 없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게? 와, 이 예수라는 이 젊은 청년이 대단하네?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이야, 거기서 끝났다, 이 말입니다. 이야, 이 사람은 죽은 사람들 살려낼 수 있네. 그것까지만 생각했지. 예수님이 무엇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희한하게 죽은 사람이 다 살아나네? 거기서 끝나버려.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댕기는 사람들이 다 그 수준이에요. 성경을 읽고 나사로 살아났다. 하나님이니까 뭐 살릴 수도 있지. 뭐는 생각을 안 해요? 나사로가 살아나온 것은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뭐요?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살아나온 것을 몰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은 2부 세미나를 통하여 생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이 뭐 하나님이서 하나님이니까 사람 살릴 수도 있지 뭐. 그런 차원의 신앙은 여러분 유전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그저 형식적 신앙이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 그리고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돈 좀 내고 뭐 새벽기도 좀 나가보고 뭐 그런 차원, 즉 생명이 없음, 생명을 알지 못하는 신앙은 결국 안고 없는 밀가루밖에 안 된다. 그래서 자,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예수의 소문은 어떤 소문이 있어요? 자, 죽은 나사로라는 청년을 어떻게 살려냈다. 와, 그렇구나. 그러면 죽은 자도 살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예수라는 분은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그참. 그런데 그 나사로라는 사람은, 그 청년은 상당히 착한 청년이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소문 하나만 하면, 아, 예수님은 나사로라는 청년처럼 착하면 찾아가서 생명을 줘서 죽어도 살리는 수가 있는 모양이다. 라고 오해를 하게 돼요. 그런데 또 다른 소문이 들렸습니다. 또 다른 소문. 무슨 소문이냐면, 문둥병 환자를 어떻게 고치셨다는 거야. 그 문둥병 환자를 고치셨다는 거죠. 자, 그 문둥병 환자 고치신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봅시다. 마가복음 1장. 자, 한 문둥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여러분, 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예수님이 그 당시 있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였는데, 여러분. 이 문둥병 환자는 절대로 사람 모인 데 가면 안 돼요. 사람 모인 데 가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돌로 쳐 죽입니다. 왜 그래요? 문둥병에 걸린 이유가 뭐라고요?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서,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저주를 안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과 섞일 수 없다. 그래서 문둥병 환자들은 반드시 분리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 문둥병 환자가 예수께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는 예수님에게 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왔다는 거는, 예수께 왔다는 건 이거, 예수 주위에 사람이 많아, 지금. 돌 맞아 죽을 각오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문둥병 환자가 가까이 오면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문둥병 환자하고 접촉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환자는 나와 예수께 왔어. 왔는데 이제 뭐라 그래요?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자, 꿇어 엎드려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간절히 구하여. 간구라는 것은 간절히 구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생명을 받는 그 이유가, 여러분,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렇게 쓴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간절히 안 구해도 어떻게? 저기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하루는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저 멀리서 몇 명의 문둥병 환자가?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 놔버렸어. 그 문둥병이. 네. 아시겠죠? 뭐, 와서 꼬르륵 엎드려 간구하지도 안 했어. 그래서 꼭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간구를 해야 낫게해준다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 문둥병 환자를 한번 봅시다.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뭐라 그래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참 복잡해. 원하신다면. 그러니까 이 원하신다면이라는 말을 한 이유는 과연 이 예수라는 분이 나를 그 문둥병을 낫게 해 주실 마음이 주시고 싶은지 안 싶은지 그거를 어떻게 확신을 못 하겠다 이거야. 자, 이게 확신 없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아주 열심히 간구를 하지만은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이 문둥병 환자는 또 어떤 사람이에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야. 그렇죠. 자기는 실제로 그렇게 낫고 싶어 안 낫고 싶어? 정말 낫고 싶겠죠. 그런데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이 원하시면 낫게 하시고 말라면 뭐 할 수 없죠. 뭐 이제 이런 태도야. 이런 태도는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는 참 좋은 태도예요. 완벽하게 예의를 지키는 태도지. 그렇죠. 예. 인간관계 속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예.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이런 말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사실 모욕적입니다. 왜 모욕적이에요?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병자들을 다 뭐요? 고쳐주고 싶어. 아파서 고통받는 그 사람들이 다 너무너무 불쌍하고 고쳐주고 싶어. 그래서 그거를 이 문둥병 환자가 다 믿는다면, 뭐, 이렇게 길게 군지렁거리지 않겠죠. 예수님이라는 분은 나를 확실히 낫게 해주고 싶으신 분이다. 내가 낫고 싶은 것보다 예수님 자신이 더 뭐예요? 내가 낫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다. 라고 믿는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의를 차린 상당히 예의 바른 은사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모르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다른 동네에서 누가 문둥병을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낫게 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혹시 나도 낫게 하고 싶으시면 하시고 원하시지 않는다면 뭐 할 수 없지요 뭐 이런 말을 안 할 거라고 확신한다면 진짜로 믿는다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네?
예수님께서는 제가 낫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낫고 싶습니다.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렇죠? 복잡하게 하지 않고 어떻게? 예, 네. 확실하게. 예. 네. 그래서 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많은 경우에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얼마나 예의 바른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가정 교육을 잘 받았는지를 자랑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 가장 좋은 요청은 사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이만큼 믿습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요청할 때 당연하게 요청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당연하게 요청하는 거는 그거는 믿어야만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엄마를 제일 확실하게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딸로서 아들로서 배가 고파. 뭐라 그래요? 엄마 밥 줘! 빨리 줘! 그게 엄마를 믿으니까 그래요. 엄마가 밥 줄는지 안 줄는지 모르면 아래 어깨 황송하고 이러고 팍 꿇어앉아서 강구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어리광을 피울 수 있는 대상이 우리가 가장 뭐예요? 믿는 대상이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엄마보다도 더 뭐예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엄마는 마음이 또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 놓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예. 어린아이가 엄마, 부모를 믿듯이,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좀 뭐요? 좀 못된 짓 해도 그래도 사랑하더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더라. 그거를 믿을 때, 예, 예, 드디어 그런 믿음을 믿음이라고 그런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신앙 문화는 믿음이라는 것은 자꾸 이런 식으로 나타나야. 겸손하게 이렇게 나타나야 믿음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절대 하나님이 내 같은 사람은 과연 고쳐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신 없이 기도하는 수가 많아. 그렇죠? 그런 분들은 바로 이 문둥병 환자하고 같은 과야. 아시겠죠? 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어떻게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 왜 민망히 여기셨을까? 자기는 고쳐주고 싶어. 죽을 지경인데, 원하신다면. 이래서 하니, 좀, 민망히 여긴다는 말, 요즘 말 하면 뭐요? 머쓱하다. 머쓱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어쨌든, 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조건 없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한 구절 한 구절 속에서 아, 하나님은 이렇게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를 이렇게 깨달아서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서 생기가 되어서 우리의 꺼진 유전자를 켜주시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책으로 만들어서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도 부르고 그 책을 생명책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막 여기시면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예,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십니다. 예, 네, 말씀하시기 전에 손이 먼저 가요. 그래서 그 문둥병자 환자의 몸에 뭐예요? 손을 대요. 이거는 그 당시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안 되게 돼 있어. 그게 모세율법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문둥병 환자에 손 대면 큰일 나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모세에게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하나님이야. 근데 문둥병 환자를 손 대지 말라고 율법을 준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해요? 손을 턱 대. 그건 뭐예요? 그럼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준 율법은 지금부터 뭐예요? 다 반대한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내가 모세에게 준 율법. 문둥병 환자를 돌로 치라, 만지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너희의 건강을 위해서 얘기한 거지만, 그러나 그런 돌로 치라 만지지 말라는 그런 율법의 핵심 정신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 깨달으면, 와,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무조건적 사랑이구나를 깨달은 사람은 모세율법이 어떻게 내 마음 속에 들어와서 완성된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사랑에서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그래서 사랑은 모든 율법의 무엇이다? 끝이다.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이런 거를 모르면, 사랑도 해야 되지만은 율법도 지키고, 뭐, 이제 이런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옛날에는 뭐, 십계명, 계명이 열 개가 되고, 뭐, 그 열 개의 계명은 수백 개의 율법들을 요약한 거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너희들에게 무슨 계명을 준다? 새 계명 준다. 새 계명. 서로 뭐요? 사랑하라. 그 사랑에서 모든 율법이 너희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런 사랑이다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요? 못 박혀서 패하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손을 탁 내밀어 탁 손을 대니까 그 이 문둥병 환자가 지금 28년을 문둥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28년 동안
아무도 자기 몸에 손을 댄 사람이 없어. 응. 악수를 해본 사람도 없고, 자기 어깨를 등을 두드려준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 응. 그때, 이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 어깨 손을 탁 얹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 환자의 몸에서. 아마, 28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인간의 사랑을 느껴보고, 아무도 주지 않는 사람. 예. 자기가 문둥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만져주는, 예. 거기서 생명의 전류가 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유전자가 켜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병이 낫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모든 질병은 이렇게 생명의 불꽃으로 낫는 것이다. 지 인간의 기술로는 그냥 뭐 여러분 인간의 기술로 고혈압약이 뭐 수십 가지가 나왔어. 그런데 아무리 발달돼서 수십 가지 고혈압이 있어도 고혈압 낮게 하는 약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고혈압약 언제까지 먹어야 돼? 죽을 때까지 먹어야 돼. 당뇨약 죽을 때까지 먹어야 돼. 모든 약은 그런 것이다. 이 말. 아시겠죠? 인간은 유전자가 변질되어서 발생한 질병을 고칠 수가 없어. 왜? 그 유전자는 하나님 속 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납니다. 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 떠나고 깨끗하여 진지라. 이런 소문을 그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들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문둥병자가 그렇게 믿음도 별로고 확신도 없고 그랬지만 뭐가 하나 정말 다른 문둥병 환자하고 다른가 하면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뭐요?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지. 이 세상에서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요즘이야 뭐 교회 가는 거 쉽죠. 뭐 교회에서 오라고 난리를 치고 뭐 땡기고 이 교회에서 땡기고 저 교회에서 땡기고 뭐 그래서 뭐 이러다가 나가 주는 거지 뭐 요새는. 아시겠죠?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간다는 것은 이거는 이 세상을 역행하는 보통 일이 아니야. 그렇죠. 그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문둥병이라는 병은 병 중에 가장 나쁜 병이었어. 왜? 문둥병이 걸리면요.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그 문둥병 균이 있는데 결핵균하고 비슷한 균이에요. 그래서 면역력이 아주 약해지면 문둥병이 걸려. 결핵도 그렇지만은 그런데 이게 염증을 일으키는데 신경에 염증을 일으켜요. 그런데 신경은 피부 아주 표면에 가까이 이렇게 쭉 퍼져 있어요. 그런데 그 신경에 염증이 생기면 당연히 피부도 염증이 생기고 그래서 이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병이 문둥병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름이 생기고 피가 나고 문득 보니까 뭐예요? 썩어가지고 이 손가락 마디가 떨어져 나가고 코도 떨어져 나가고 그런 비참한 병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그 문둥병이라는 병명을 뭐라고 지었냐면 하나님이 채찍으로 내리쳤다. 친병이다.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 신경이 쫙 이렇게 뻗어 있는 데가 제일 확실히 뻗어 있는 데가 갈비뼈와 뼈 사이입니다. 그 갈비뼈를 늑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갈비뼈와 뼈 사이를 늑간이라고 그래요. 그 늑간 신경이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촤. 그래서 문둥병 환자를 등을 보면 뭐 맞은 것 같아? 하나님이 채찍으로 내리쳤다 이거지. 아주 나쁜 놈이니까. 하나님이 내리친 건 아니죠. 그렇죠? 사단이, 악령이 역사해가지고 미워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오해를 일으키고 고민하게 하고 이래가지고 유전자 다 꺼가지고 그런 병에 탁 걸리게 해놓고는 사단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는 겁니다. 너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쳤다. 자, 그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자꾸 쳤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번에 지금 11월 달만 되면 한국에서 제일 교회 행사로선 제일 큰 행사, 다니엘 기도회라는 걸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떤 분이 나와서 감정을 하는데 참 감동적이에요. 감동적이에요. 너무너무나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남편은 그 아프리카에서 열심히 선교하느라고. 근데 부인은 마누라는 너무너무 싫은 거야. 싫어. 그래서 남편을 맨날 괴롭혀. 맨날 싸우고 또 싸우고. 야, 그런데 그 남편이 병이 안 든 거 보면 대단해요. 마누라 그렇게 괴롭히는데. 그 왜 그럴까요? 남편은 그 힘든 거 하나님께 어떻게 다 맡기는 그만큼 정말 아주 믿음이 좋은 그런 선교사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 부인도 다 이제 지금은 아주 행복한 선교사가 됐다는 그런 간증인데 그렇게 그 부인이 변화된 순간을 좀 잘못 표현한 것 같아요. 자기가 하도 남편을 그렇게 괴롭히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자기를 병으로 치셨다 이렇게 간증하죠. 그래가지고 죽을 뻔했대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이렇게 행복한 선교사가 되어있다. 거기서 그게 참 아까워요. 그 참 은혜로운 간증인데 하나님은 말 안 들으면 뭐예요? 남편을 그렇게 괴롭히면 이 년 병이나 한번 들어봐라.
그런 식으로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편을 괴롭히는 마음, 이 마음을 주고 맨날 남편을 또 잠 못 자게 막 여자들이 그 남편 잠 못 자도록 막 벽에 옆에서 막 추궁을 하면 미치는 거죠, 이 남편은.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면이 많기 때문에 남자들이 체구도 더 크고 더 강하고 그래도 여자들보다 빨리 죽는다고 생각해요. 예. 아시겠죠? 근데 남자들도 하고 싶은 말 있게 없게?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그런데 차마 이 말을 하면 마누라가 뭐예요? 얼마나 아플까를 생각을 하면 그걸 차마 못해. 그래서 남자들 꾹꾹꾹꾹 누르다가 오래 못 사는 거야. 아시겠죠? 그런데 여자들은 막 뭐예요? 사정없어 하면 터지면 막. 예? 그래서 남자들이 가슴에 비수가 많이 꽂힌다니까. 자, 그래서 그거 다 누가 하는 짓이에요? 그 마귀가 사단이 하는 짓이야. 하나님이 치다니. 그렇죠? 그 결과로 결국 그렇게 하던 아내의 유전자가 뭐예요? 다 꺼져서 병에 걸리는 거라고. 하나님이 그런 짓 한다고. 에이, 나쁜 년 병이나 걸려서 혼 좀 놔봐라. 그래야 정신 차리겠냐. 이런 우리 인간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여러분이 암 걸린 것도 뭐예요? 예, 하나님이 내 정신 차리라고 좀 치시는 모양이다. 그건 천만에 말했어.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참, 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그 여자도, 여러분, 그 당시에 몸에 병이 들면 환자가 되면 참 난감해지는 시대였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것들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왜 천벌 받았다는 거죠. 이제 그런 만연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의 오신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왜 그렇게 하나님이 오해돼 있으면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뭐요? 없고 소위 믿는다는 사람들은 전부 뭐 때문에 믿어요? 겁이 났습니다. 이렇게 착하게 안 살았다가는 뭐요? 하나님이 채찍으로 때리면 문둥병에 걸리고 몽둥이로 대갈통을 때리면 중풍에 걸리고 중풍이라는 병명이 바로 그거예요. 몽둥이로 맞았다는 얘기야, 머리를. 문둥병은 뭐예요? 채찍으로 맞았다는 얘기고. 그런 뜻이에요. 그 병명이 그래요. 실제로.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여성들에게 있어서 이 생리를 한다는 것은 부정한 기간이다. 이렇게 오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혈루병이라는 것은 피가 자꾸 흐른다는 병이거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하혈을 자꾸 한다는 얘기지. 하혈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혈, 뭐 월경불순, 뭐 이런 병이죠. 얼마나 많아요, 그런 병이. 이제 생리를 한다, 생리를 규칙적으로 한다는 것은 많은 유전자들, 많은 그 여러 종류의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균형이 잘 맞을 때 생리가 규칙적이고 적당히 나오다가 거기서 다 끝나고 그러는데, 이게 유전자의 균형이 틀어져서 혼란스러워져서 이 호르몬의 밸런스가 균형이 깨지면 피가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뭐 왕창 나왔다가 조금 나왔다가 뭐 나와야 될 때 안 나왔다가 뭐 이렇게 이제 소위 월경불순 이런 병을 이제 일컬어 혈루증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피가 하혈을 수시로 하니까 이 여자는 뭐예요? 부정한 여자야. 네. 보통 건강한 여자는 한 달에 한 3-4일 동안만 부정하고 끝나는데 이 여자는 맨날 부정한 거야. 그러니까 결혼을 할 수가 없어. 네. 그러니까 결혼도 못하고 아무한테 말도 못하고, 응? 이런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 죽은 자도 살려낸다. 아, 그렇다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인 것 같다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문둥병자를 고쳤다는 소문을 들었어. 그리고 그 문둥병자의 몸에 뭐예요? 손을 댔다. 와, 이 여자는, 이 혈루병을 앓던 여자는 사실은 월경불순이고, 이제 그렇게 되면 고민이 많은 여성들이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막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고, 가족 문제, 무슨 문제, 무슨 문제, 뭐, 학교 문제. 이러면 이제 다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기 몸에 그냥 스트레스를 꽉 가하면 아예 생리가 안 나와버려. 그건 어떤 여성들이 그래요. 국가대표 올림픽 선수들, 태능 선수촌에 들어가면, 막 그, 예? 여러분, 연습을 뭐예요? 죽도록 연습을 시켜요. 예.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그러면, 예. 경기 끝날 때까지 생리 안 나와요. 여러분들도 아마 학교 다닐 때 경험했을 거예요. 학기 말 시험 때 어떻게? 생리해야 되는데 안 나와. 그렇죠. 그 스트레스를 받아서 여성 호르몬의 균형이, 유전자의 균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여자도 아마 마음이 복잡했겠죠. 복잡하다면 그 속에 뭐 깨끗한 생각만 했겠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막 갈등, 증오심, 뭐 분노도 있었겠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죄를 많이 짓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누가 죄를 짓게 만들어요? 사단이. 만들어 놓고서는 그 결과로 병이 생기면 사단은 그 여자 보고 뭐요? 하나님 너를 저주했다고. 너 얼마나 죄가 많아.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판판이 속아버린다. 그래서, 그런 찰나에, 문둥병 환자도 고쳤어. 야, 그 문둥병 환자가 어떻게 용감하게 돌 맞을 것 각오하고 뭐예요? 예수님께 갔다 이거야. 문제가 뭐구나? 예수님께 뭐예요? 나 가는 그것이 중요하구나. 뭐 민기적거리다가 뭐 그러면 그래, 이 여자가 어떻게 생각할게?
그렇다면 나는 가서 뭐예요?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올 수 있겠구나. 왜? 지금 가서 한번 뭐예요? 예수님과 한번 접촉하는 것도 왜 자기 병은 문둥병만큼 나쁜 병은 아니거든. 아시겠죠? 자기 눈 그래도 많은 사람들 틈에 끼어서 같이 살아갈 수 있어. 왜? 아무도 모르니까. 그리고 자기처럼 이렇게 복잡하고 죄가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과연 사랑하실까? 자기 같은 사람을 그렇게 죄 많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분이라면 자기는 가망이 없어. 그런데 즉 예수의 소문을 들어보니 자기보다 더 죄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고쳐 주셨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아 하나님은 그 문둥병에 걸릴 만큼 죄가 많아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나 정도면 충분히 사랑하실 거야. 그런 믿음으로 드디어 예수께로 어떻게 나갈 결심을 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참 병원에서는 자꾸 이 치료 해보자 저 치료 해보자 하는데 나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는 그 결심에 참 용기가 필요하야 안 해요? 네, 필요합니다. 요즘 다 똑같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해주는 치료를 하면 또 나을 수도 없을까? 있을 텐데 막 자꾸 이런 갈등 속에서 이제 참 하나님께 확실하게 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좀 많이 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물이 가운데 그날따라 예수님을 많은 군중들이 무리들이 에워쌌습니다.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손에 그의 옷에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을 탁 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왜 여기로 온지 아십니까? 이 여자 때문에 왔어. 어떻게 예수님이 알고? 이 여자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이분이라면 나 같은 죄 많은 여자도 뭐예요? 사랑하시고 병을 낫게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죽은 사람을 살렸다면 그건 하나님이심에 분명하고 그리고 그 문둥병자도 낫게 해 주셨다면 그 죄인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분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저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분이 꼭 우리 동네 방문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간 거예요. 이 군중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제
그분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시는데 군중들은 왜 따라댕겨요? 좋아. 말씀 들어보니까 좋고, 재밌고, 뭐 문둥병자가 낫는 것도 보니까 뭐예요? 야, 그것도 희한하고 놀랍고, 예. 예수님이 자기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다 교회 댕기니까, 댕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어떻게 해요? 그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봤으면 좋겠는데, 무리들이 너무 꽉 사람들이 밀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뚫고 들어가야 돼. 삐집고 들어가야 돼.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조금 앞으로. 그럼 또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아니, 이 여자가 왜 이래? 당신만 뭐 보고 싶어, 예수를? 우리도 보고 싶어. 왜 이래? 왜 이렇게 밀치고 그래? 그런데도 여자는 뭐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얼굴에 뭐 깔고? 철판 깔고. 철판. 네. 여러분, 저는, 저도 미국서 병원 해가지고 돈 잘 벌고 그럴 때, 뉴 스타트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병원하고 돈 잘 벌고,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연봉 많이 하고, 11조 많이 내고, 그렇게 뭐 하나님 섬기면 됐지. 뭐를, 약도 안 쓰고, 의과대학에서 배운 거. 왜 그래? 왜? 돌았어? 와,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 근데, 그러나 그 길을 계속 간다는 것은, 그렇죠. 예. 참,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받아들였을 때, 이 놀라운, 유전자가 팍 켜지면서 놀라운 이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은 병원하고 있으면 한 번도 볼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 그러나, 자, 뉴 스타트를 하면, 이야, 놀라운 치유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드디어 여자는 많은 욕을 먹어가면서, 간신히 와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어떻게 탁 댔어. 예수님은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래서 예수님, 이 여자가 군중을 삐집고 오고 있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을까? 내 딸아, 포기하지 마라. 내 옷자락을 만지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마. 너는 내가 필요해.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생명이 필요해. 네. 그래서 탁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합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저는 이게 희한한 말. 병이 나은 줄을 어디에 깨달았다? 마음에 깨달았다 그러지 않고 몸에 깨달았다. 이 희한한 말이에요. 여러분, 혈루병은 병 있는 부위가 어느 부위일까? 이 부위겠죠, 그렇죠? 자궁 있고 난소 있고 이 부위일 거예요. 그 이 부위에
그 작용하는 유전자들의 혼란. 고민하고 그러면 알파파가 아니고 뇌파가 어떻게 돼? 뇌파가 복잡한 베타파가 돼. 그러니까 이게 막 혼란이 생겨서 호르몬 균형이 깨져서 그렇게 혈루증이 생겼는데 이 부위에 여기가 뭐야? 갑자기 어쩌라를 탁 만지니까 갑자기 여기가 어떻게 따뜻하다. 이게 낫는 게 뭐예요? 확실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몸에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이 병난 부위의 유전자에 작용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예수께서 그 능력이, 그 능력이 뭐예요? 이게 바로 힘입니다. 힘. 힘. 저는 이 한국말 성경에서 좀 능력이라는 거 지워버리고 힘이라고 좀 재번역을 했으면 좋겠어. 이 능력이, 힘이, 그 힘은 무슨 힘이에요? 그게 생기예요. 죽은 것을 살리는, 병든 것을 낫게 하는 생기야. 그 생기가, 그 생명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거 예수님 왜 이렇게 말할까요? 이상구 박사 말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 여자가 이 무리를 비집고 나서 성공적으로 자기 옷에 손을 대기를 어떻게 기다렸다고 제가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은 모르는 것 같아, 그렇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나? 예수님은 절대 안 모르죠. 모르지 않죠. 모르지 않을 분이, 다 아시는 분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결국은 내 옷에 손을 대구나. 그렇게 나를 믿구나 하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누구든지 너무 기쁠 때는 몰랐는데 알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런 경우가 많죠. 우리 인간 사회도. 미국 가서 유학 가서 공부하던 사랑하는 손자. 사랑하는 손자를 이 외할머니가 너무너무 기다렸어. 지난 6년 동안 기다렸어. 드디어 손자가 박사학위를 따고 한국에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이제 금이 환향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 돌아올 때 할머니하고 온 가족이 공항에 마중을 나갔어. 요즘 뭐 카톡도 하고 뭐 사진도 보내고 해가지고 할머니가 손자의 모습을 모를 리가 없어. 드디어 손자가 문이 열리고 손자가 걸어나. 할머니한테 왔어. 할머니가 너무너무 반가워서 뭐라 그러게? 이게 누구? 이게 누구냐? 저예요, 할머니. 네가 내 손자 아니야? 이렇게 예수님은 그만큼 이 여자가 용기를 잃지 않고 끝끝내 자기에게 도움을 청하기를. 그래서 이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그만큼 이 도움을 실제로 청할 만큼 우리가 결국은 사람들에게 아무리 도움을 청해도 해결되지 않더라. 이제 저는 당신에게 왔습니다. 누굴 만났다나 마지막으로
끝으로. 네.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뭐예요?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뻤어. 네. 마지막으로 그럼 김 셀 줄 알았죠? 그래도 하나님은 마지막으로라도 나를 선택해 주었고 나에게 도움을 뭐요 요청한 것을 나는 이렇게 기쁘다 하고 그 사랑을 왕창 그 생명을 더 부어 주셔서 여러분을 꼭 치유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정말 죽은 모든 생명체를 살리실 수도 있으신 하나님 우리의 유전자를 회복시키시는 그 생기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기술로 이루어진 현대의학에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에 우리는 오늘도 당신의 말씀을 펴입니다. 이 성경 속에 있는 여러 놀라운 말씀들 중에 오늘 한 두세 말씀을 보는 것이 우리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러한 아,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아를 믿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이 말씀 자락을 매일매일 만지면서 생명을 듬뿍 받아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오니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